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서 2차 상표법 합격 공부법의 제목으로 이제 공부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입니다. 네, 저는 그 스타트업에서 잠시 있었고 핀테크 쪽 스타트업이었는데 잠깐 있고 그리고 이제 58기 변리사로 합격을 해서 재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 전문 강사로 이제 올해부터 강의를 할 거고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수습 변리사여서 이제 일을 배우느라 제대로 시작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법 특강인데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우리가 이제 먼저 강의 수강을 뭘 해야 될지 2차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하고 공부 자료가 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2차 판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2차 기본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사례를 공부한다 그러면 사례집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GS, 제일 중요한데 GS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답안지 작성을 제일 잘해야 돼요.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좀 보고 이제 기타 고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GS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최종 정리하는 방법까지 언급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수강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 기본 강의가 있고 사례 강의가 있고 기초 GS가 있고 실전 GS가 있고 콜라보 GS가 있고 그리고 최종 정리 강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름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속성들이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있고 사례, 기초, 실전, 콜라보, 최종 정리 강의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되냐면 사실 저는 처음 할 때 기초 GS하고 실전 GS만 처음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콜라보 GS가 저 공부하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례 강의를 따로 듣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초 GS, 실전 GS, 콜라보 GS를 들었습니다. 기본 강의도 따로 듣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특허는 들었는데 상표는 또 듣진 않았어요.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초 GS하고 특히 이제 동차는 기초 GS를 들어야 되고 동차가 아닌 분들은 무조건 실전, 콜라보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 GS하고 콜라보 GS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2차 기본 강의가 조금 잘 되어 있어서 2차 기본을 좀 들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 2차를 이제 1차를 어느 정도 합격할 것 같고 그런데 2차를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2차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제 이거는 민소법도 마찬가지고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뭐 상표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강남에 한복판을 이렇게 걸었어요. 혼자. 이게 너무 고민이 돼갖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2차 기본 강의를 조금 잘 활용을 했으면은 조금 더 빨리 감을 잡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2차 기본 강의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필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렇게 기재를 해봤습니다. 이제 사례 강의를 들을 때는 저는 사례 강의를 기득 때 듣긴 했어요. 뭐 사례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제 GS 비슷한 사례 강의였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례 강의는 아니지만 약간 GS 비슷한 사례 강의 듣긴 했는데 저는 그다지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초 GS는 동차 때만 들었죠. 이제 기초 GS를 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기초 GS는 이제 우리가 네 문제를 푼다 그러면 두 문제만 있는 게 기초 GS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기본 강의하고 섞여 있는 강의입니다. 이제 기본 이론하고 문제하고 같이 풀어주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두 문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는 게 기초 GS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전 GS는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실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문제인데 시작 해갖고 이제 2시간 동안 풀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강평을 하는. 콜라보 GS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상표 이렇게 묶든지 민소 상표 이런 식으로 묶든지 해갖고 다른 과목에 강사하고 이제 8회 GS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4회 4회 나눠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 게 콜라보 GS입니다. 요즘에는 뭐 많이 듣죠. 저도 이제 5월 달부터는 정진환 변리사하고 같이 콜라보 GS를 할 거니까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을 좀 한번 볼게요. 공부 범위가 어떻게 되고 공부 자료는 우리가 뭘 봐야 될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공부 범위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판례예요. 사실 상표법은 판례법입니다. 그래서 특허하고 민소하고 다르게 학설이 중요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서에 보면은 이제 조문별로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조문별로 이제 쟁점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나눈 것 뿐이지 결국은 이것도 판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조문은 1차 때 다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공부할 때 법조문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의 취지나 이런 것들, 요건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2차형으로 외워야 됩니다. 의의 취지 같은 것도 외워야 되고 요건들도 이제 외워야 돼요. 옛날에는 눈으로 보고 이제 이거 맞지 맞지 이 정도만 이제 체크를 했다면 이제는 외워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통해서는 이런 조문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그 조문마다 그리고 어떤 쟁점마다 그러니까 파트마다 파트라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권리소진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법조문은 아니죠. 법조문 아니고 이제 판례가 인정한 어떤 이론이에요. 권리소진 이론도 이제 파트라고 보면은 그 파트에 대한 쟁점을 따로 공부한 거죠. 관련된 판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트로시티 판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무조건 대법원 판례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특허원 판례를 이제 많이 좀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허원 판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신 중요가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는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특허법원 판례를 이제 학원에서 알려주죠. 그거는 이제 최신 중요 특허법원 판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막 오래된 뭐 몇 년, 뭐 10년 이상의 전에 특허법원 판례를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원 판례는 이제 따로 강사님이 강사 자료로 이제 보충 자료를 해갖고 최신 이번에 나온 그리고 중요한 판례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그 자료가 따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허법원 판례만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어떻게 공부 자료를 뭐로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다 있어요. 우리 조문집은 근데 법전이죠. 법전은 주어지니까 이제 2차에서는. 그래서 법전은 조문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리고 기본서를 같이 보시면 돼요. 기본서를 이제 2차 상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봐요. 안 보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판례집. 이 판례집을 기본서로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상표법은 판례법입니다. 판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례집을 좀 보고 그리고 기본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이제 강사의 보충자료를 따로 보고 그리고 요 이제 최신 특허법원 중요 판례에 대해서도 이제 강사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뭐다? 이제 사례집이나 GS인 거예요. 이게 전범위에 다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집을 보든 GS 자료를 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례집은 제가 보기엔 선택이고 GS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실전 GS를 보셔야 돼요. 실전 GS. 실전 GS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판례를 어떻게 공부할까? 여기 좀 잘렸네요. 여기는 이제 전통 판례를 제가 이제 기재를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최신 판례에 대한 것들을 좀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전통 판례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그 기본서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든 기본서입니다. 이제 올해 아마 출판이 될 것 같은데 제 거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무슨 판례다, 뭐 소다 판례다, 무코토 판례다, 뭐 스카발 판례다, 송석 판례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판례 이름들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문제라 그래갖고 이제 쟁점들이 있죠. 선사용 상표의 권리자를 판단하는 거. 그건 소다 판례가 얘기했고 옆에는 이제 두 문자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무코타 판례, 뭐 제3자의 사용으로 알려진 경우도 포함하는가지 여부, 스카발 판례, 뭐 악의의 선사용 상표가 인용 상표가 될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쟁점, 그러니까 기본서에 쟁점을 표시하고 쟁점에 있는 판례를 본다. 이게 이제 전통 판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쟁점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최신 판례는 사안을 다 알아야 돼요. 사안을. 그래서 아예 판례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뭐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문제가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판례죠. 2017후2208 판결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판결 요지가 있고 뭐 판시 사항이 있고 사안이 있고 이렇게 하죠.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판례집을 공부를 할때 간단하게 갑과 을과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됐는지를 그림으로 표시를 했어요. 갑이 을한테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고 등록 무효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쟁점 뭐였다? 34조 1항 7호였다. 갖고 글리아타민이 등록이 됐었다. 등록이 됐었는데 이제 34조 1항 7호로 무효 심판을 건 사건이었고 결론은 기각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쟁점이 되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이제 옆에다가 기재를 했어요. 항상 이제 판례집이 있으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항상 제가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 단락마다.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연의 법 아주 유명한 판례죠. 상고유 1점은 뭐였다? 관념이 동일 유사, 그리고 외관 호칭은 상이하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는 비유사로 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됐던 사건이었고, 상고유 2점은 뭐 해외 소유자는 이제 혼동할 거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요자가 기준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옆에다가는 자연의 법 판례는 판결 이후에서 뭘 얘기했냐? 상고유 1점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원칙하고 그렇고 전체 관찰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구나를 이 왼쪽에다가 따로따로 기재를 했어요, 요약해갖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여기만 보게 되면은 흐름이 보여요. 상표의 유사 판단 원칙을 얘기하고 그리고 전체 관찰 원칙을 얘기했다. 그러면 머릿속에는 이제 자연의 멋은 상표 유사 판단 원칙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관찰 원칙을 써주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나머지 외운 걸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을 볼게요. 계속. 이건 웨딩쿨 사건이었어요. 웨딩쿨. 웨딩쿨 판례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최신 판례니까 제가 이렇게 아예 판례집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통 판례 같은 경우도 판례집으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최신 판례는 무조건 판례집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웨딩쿨 판례도 제가 갑과 을과 뭐 어떤 관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관계를 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서 결론까지 한 번에 이제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례를 공부하는데 판례 번호로 잘안 외워요. 안 외우고 웨딩쿨 판례다 이렇게 뭐 자생초 판례다 뭐 자연의 법 판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명칭들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 요즘에는 다 그렇게 판례집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웨딩쿨 판례에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8뭐법 34조 1항 12호 후단 그리고 인식도 판단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쟁점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효심판 사건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판시사항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했는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표를 봐야 돼요. 상표를 잘 봐야 됩니다. 상표를. 그래서 상표를 하나하나 어떤 상표들이 쟁점이 됐었는지, 그 갑, 을, 병, 정이 있다 그러면은, 걔네가 각각 어떤 상표를 썼었는지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최신 판례일수록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뤄지냐면, 그대로 나와요. 사안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관계가.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기 위해서
판례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최신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메트로시티 판례가 딱 그랬죠. 57회 1번 문제였는데, 57회 1번 문제가 메트로시티 판례 그대로였어요. 내가 알고 있었으면, 아, 이거 메트로시티였다. 당연히 메트로시티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거는 조금 공부하면 다 아는데, 사실관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 문제는. 판결 로지 이런 걸 보면은 옆에다가 또 써놨죠. 인식도의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도의 판단 시점은 어떻게 보고, 아, 밑에서 드디어 얘기하네요. 지역적 범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본다. 중요합니다. 이걸 쫙 보면은, 아, 이게, 웨딩쿨 사건에서는 판결 요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식도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고, 인식도의 판단 시점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역적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얘기를 했구나, 세 가지를. 머릿속에 그걸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암기하는 방법은 당연히 두 문자나 키워드 둘 중에 하나로 외우면 됩니다. 전 상표는 두 문자로 외웠어요. 특허나 민소는 키워드 위주로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상표도 두 문자로 외우되 키워드가 무조건 따로 이제 공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관계를 되게 잘 봐야 돼요. 여기는 피고 갑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는 원고 을에 대한 얘기였고, 뭐 갑의 표시나 광고 행위는 어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옆에다가 표시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피고 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소외 2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갑이었네요. 피고였네. 그리고 원고 을에 대한 얘기가 이 부분에 있구나. 머릿속에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갑의 표시 광고 행위가 어땠는가, 그런 이제 뭔가 행위 태형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이 좀 나왔다. 뭐 1번, 2번, 3번, 4번으로 제가 나눠서 이제 그 기재를 해놨었네요.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이제 기재를 달락달락으로 이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볼 때는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부분을 봐갖고 한 번에 쫙 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또 판례를 공부를 할 때 나름대로 나눴던 이 중요도에 따른 어떤 판례 목록이에요. 쟤는 이제 GS를 기준으로 1회차부터 이제 8회차까지 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판례를, 메인 판례를 써놓고, 그리고 서브 판례, 이제 연결되는 판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따로 판례집에서 중요 판례나 최신 판례 같은 거를 따로 정리를 했어요.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거 빼고, 어느 정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거. 내가 좀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제 1차 때부터 많이 봤던 거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이게 보면은 출제 유력 판례가 뭔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하고, 이제 기출 문제는 어떤 게 있었는가, 뭐 메트로시티 권리소진 판례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도 있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55회에 나왔던 문제고, 뭐 차지나우도 50 이게 몇 회였죠? 이게 55회 2번 문제였나? 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55회 1번 문제였고 차지나우가 2번 문제였네요. 선사이언스 이거에 54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리고 개 옆모습 도형 이것도 55에 3번. 이런 것들이 쫙 표시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밑줄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 지재권 판례 평석,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눴는데 요거는 대부분 많이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판례를 이제 상표법 문제에 나오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를 저는 이제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내는데 교수님들이 과연 어디서 낼까? 이런 것들을. 논문에서 낼까?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분석을 한 거죠.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이게 어디에 이제 있었던가 이런 거를 역추적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것이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상표법의 모든 문제는 거의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 기출문제가 나오고 대법원 판례 해설에 실릴 수도 있고 이미 실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어쨌든 대법원 판례 해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재권 판례 평석, 중요 판례 평석 요즘에는 좀 이제 수험가에서 유명해진 것 같은데 요거 뭐 변호사 협회 사이트 들어가면 아마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보면은 뭐 특허 상표 디자인 민소 이렇게 해갖고 지재권
뿐만이 아니라 중요 판례 평석에 대해서 쫙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 때 요거를 다 보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요건 이제 공부가 길어지는 지름길이죠. 요거를 이제 강사가 좀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를 딱 보시고 이제 대법원 판례설이든 지재권 판례 평석이든 이제 보시면은 되게 길어요. 이걸 다 보면 안 돼요. 길어집니다. 그때 GS 푸셔야 돼요. GS 푸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뭐 대법원 판례설 보고 뭐 논문 보고 지재권 판례 평석 보면은 뭐다? 학자가 되는 거다. 우리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신 판례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여기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출제 유력 판례에 대해서는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기본서 정리 방법은 너무 이제 다양한데 기본서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가 만든 기본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양한 걸 좀 많이 봤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학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의 기본서를 보긴 했었는데 보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서브를. 이게 이제 올해 출판이 되니까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 어떻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냐면 각 이제 조문마다 써있긴 해요. 뭐 34조 1항 21호 있고 34조 1항 13호도 있고 뭐 90조 1항 1호도 있고 뭐 하죠. 일반론에 대해서 쫙 기재를 합니다. 일단은. 일반론에 대한 것들을 의취지 쫙 써놨어요. 의취지는 대부분은 판례 기준으로 좀 많이 써놨어요. 근데 판례를 그대로 복붙하는 게 좋나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짧게 쓰시면 됩니다. 길게 쓸 거는 길게 쓸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의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웬만하면 의취지는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법조문에 있으니까 짧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건 같은 거는. 그리고 이제 13호를 볼 때 당연히 우리가 인식도 판단 방법에 대해서 이제 레드불 사건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기재를 해놨고요. 옆에다가 이제 두 문자를 외우는 방법들 이런 두 문자도 써놨고 그리고 두 문자 외울 때 뭐 사용 기간의 기 부분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었고 해갖고 이제 밑줄을 그어놔갖고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 한 번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식도 부정한 목적 판단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요건이죠. 그죠?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다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심사 기준을 요거 같은 경우는 전 심사 기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는 적어놨었네요. 진입 창신 해갖고 뭐 상표권자의 국내 시장 진입 저지, 점용 상표 희석화,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뭐 신용에 편승한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심사 기준이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판례는 부정한 목적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뭐 손해를 입으려고 한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이런 것들까지 레드불 사건에서 했던 것들을 쫙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해갖고 무슨 쟁점이 있었고 무슨 쟁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야 돼요. 기본서는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은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를 합격하려면은, 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똑같이 기재를 해야 되는가? 책과 판례 표현 그대로 가야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느려져요. 그리고 공부의 효율도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면은 하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하시지. 이렇게 하고 실패합니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다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똑같이 뭐 조사 하나까지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만을 이렇게 딱딱딱딱 키워드 위주로 해갖고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례집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 합격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쟁점을 맞췄는가? 그러니까 논점을 맞췄는가? 이걸 봅니다. 일단 교수님들을. 그리고 답을 맞췄는가? 결론. 그러니까 논점을 맞췄는가? 답을 맞췄는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논리, 목차,
목차는 이제 논리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집 공부할 때는 절대 풀답을 쓰지 마세요. 저는 심지어 머릿속으로만 딱딱딱딱 했었어요. 뭐 손으로 쓰신 건 좋은데 간단하게 기재하세요. 간단하게. 의치지 뭐 의치라고 써놓고 요건에 뭐 그냥 딱딱딱딱 중에 어떤 게 논점이 되는지는 한 글자만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목차를 내가 어떻게 실제로 이 GS든 뭐 아니면은 실제 기출문제를 풀 때 목차를 잡을 때 내가 이제 한 글자씩 쓰거나 아니면 두 글자 조금씩 짧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기재를 하세요. 자기가 이제 실제로 쓰는 목차의 그 느낌으로. 절대 풀답 쓰지 마세요. 사례집 가지고 자꾸 풀답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집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들,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들을 그냥 정형화된 문제로 해갖고 이제 사례집에다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논리를 흐름을 가져갈까 에 대한 걸 연습하는 게 사례집이에요. 그래서 쟁점, 결론, 목차만 생각하세요. 쟁점이 뭔가를 내가 맞췄는가를 체크를 하시고 결론을 맞췄는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목차가 사례집에 있는 목차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목차 중에 사례집에 있는 목차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좀 논리 흐름이 좀 다르다. 그러면 왜 다른가 그 정도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슥슥 보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세 가지만 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GS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사례집보다는 조금 더 가야 돼요. 쟁점, 결론, 목차 잡기는 똑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건데 이제 목차 잡기, 쟁점, 결론 이거는 계속 연습하는 건데 풀답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면 자, 1번 문제를 접했을 때 쫙 문제를 풀면서 체크할 부분들을 뭐 동그라미를 치든 아니면 수직선에 바로 표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면서 그 과정에서 쟁점을 내가 찾았는가 찾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 아, 이 부분은 이걸 물어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쟁점 체크해야 되고 결론은 무조건 처음부터 아 이거 결론 이거야 하고 생각하시고 가야 돼요. 결론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이 문제는 결론을 이걸로 가져갈 거야. 오케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차를 실전 감각을 키우시면서 무조건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이제 한두 글자씩 이제 1 위치 뭐 이렇게 문제 소재 2 뭐 어떤 논점 1에 대한 뭐 의치지 이러면서 쭉 이제 목차를 잡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자 시작 이제 무조건 스탑워치 있어야겠죠 시계든 30점짜리 문제는 목차를 그러니까 30점을 저는 이제 40분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36분에서 38분 정도 풀고 20점짜리 문제를 22분 또는 20분에서 22분 이렇게 정도 가져가시는데 22분 남았으면은 20분 20점짜리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제 목차를 몇 분 정도 잡을 것인가를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내가 목차를 잡았는가를 계속 이제 GS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목차가 이제 요 안에 내가 목차가 잡혔네. 자 이제 풀답 쓰자. 그래서 풀답을 무조건 30점 안에 뭐 30점짜리 문제를 40분 안에는 무조건 적어도 40분 안에는 풀겠다. 곧 죽어도 풀겠다. 이걸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돼요. 저도 안 될 때는 계속 그냥 세 문제까지 그리고 세 문제 하고 네 문제 조금 풀다가 말았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연습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그냥 두 시간 안에 네 문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게 이제 GS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전 감각 익히기 통해서. 네, 마지막 이제 답안지 작성 방법. 기본적인 틀은 이래요. 기본적인 틀은 문제의 소재, 그러니까 어떤 논점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를 교수님들은 이걸 엄청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소재가 뭐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답안지의 점수의 표에 있냐 없을 거예요. 없는데 교수님들은 통채점합니다. 통채점할 때 이 문제의 소재를 봐요. 얘가 이걸 알고 썼는가 모르고 썼는가를 아세요. 그러니까 알고 썼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쓱 읽고 그냥 잘 줘요. 사안포섭 잘 됐는가만 보고 결론만 천지 보고 근데 뭐 문제 소재가 한 줄 막 엄청 그냥 간단하게 써놨으면은 이제 다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문제 소재에서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를 보여주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논점을 이제 답안지를 쓸 때 뭐 34조 1항 13호가 만약에 논점이면은 13호 뭐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논점은 갑과 을과 병과 이런 이제 사람 이름, 사람이 이제 있으면은 갑이 뭐뭐 했는지 여부, 을이 뭐뭐 했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게 엄청 좋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뭐 민소나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민소도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무조건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게 득점의 이득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논점에다가 이미 결론을 적어줘요. 적극, 소극 이렇게 갖고 긍정, 부정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를 목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법조문, 만약에 관련된 법조문이 아까 얘기한 뭐 34조 1항 13호였다. 그럼 34조 1항 13호의 의 취지 이렇게 써고 간단하게 기재한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판례는 이거를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똑같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판례를 외우는 방법은 뭐 두 문자를 외우는 방법, 키워드를 외우는 방법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둘 다 활용을 했어요. 두 문자는 이제 엄청 긴 거는 두 문자로 했고 이제 짧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건 키워드를 했는데 두 문자로 외우더라도 그 안에 키워드가 뭔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번복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키워드에 그냥 계속 남발한다. 약간 게임할 때 필살기 계속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가 이거의 점수 포인트가 됩니다. 교수님들은 문장을 읽지 않아요. 단어로 봅니다. 명사구. 그게 얼마나 잘 들어갔는가를 봅니다.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안의 경우 요거가 이게 사안 포섭하는 거잖아요. 문제에 적용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제가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일반론은 엄청 쓰는데 결국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이 사안의 경우인데 이 판례까지 논점까지 여기까지는 일반론이거든요. 일반론을 쓴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는 게 사안의 경우인데 적용하는 걸 보겠다는 건데 나 이만큼 알고 있어만 쓰고 적용을 안 해. 사안의 경우를 짧게 쓰는 거죠. 한 두 줄 막 이렇게. 절대 그러면 이제 고득점을 취득하기는 어려워요. 사안의 경우를 쓸 때 이 판례에서 키워드를 막 썼잖아요. 그거에 그 키워드들이 있는 것들을 1대1 대응하면서 써야 돼요. 여기 조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1대1 대응 넘어갔는데 1대1 대응이고 이제 사안의 경우도 목차를 나눈 것도 좋아요. 만약에 요한에서 판례에서 뭐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뭐 했는지 여부 뭐 해갖고 완전히 반가로로 해갖고 완전히 그 목차를 나누고 그 목차 안에서 사안 포섭하는 것도 엄청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 1, 2, 3이 있다 그러면은 키워드 1에 따른 목차를 잡고 키워드 2에 따른 목차를 잡고 키워드 3에 따른 목차를 잡고 그걸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딱 보여줘야 돼. 네. 논점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1, 2, 3, 4까지 있다 그러면은 추출을 하고 그거에 이제 맞게 하는 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결론은 1, 2, 3, 4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있는 것들만 조금 이제 모아가지고 결론은 결국은 뭐다? 이거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아야 되냐? 똑같은 거를 중복 표현을 해야 되냐? 시간이 없으면은 중복 표현은 이제 빼고 진짜 결론만 딱 한 글자 뭐 인용, 기각 뭐 이런 것만 쓰고 시간이 좀 있으면은 모아서 한 번 더 기재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안지 작성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판례를 쓸 때는 아니지 문제 소재부터 할게요. 문제 소재를 쓸 때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자 그 다음에 논점을 쓸 때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다는 느낌으로 긍정, 부정, 동정 이런 것들을 써주고 그리고 판례를 쓸 때는 키워드 번복을 하시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1대1 대응하면서 사안 포섭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은 꼭 맞춰야 되고 이거예요. 이러면 무조건 고득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기타 고민들 요거는 이제 공부 장소나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데 공부 장소는 이건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인데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풀 안에 들어간 게 제일 좋긴 해요.
이제 뭐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뭐 1인 독서실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 레이스의 경우에는 장기 레이스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버틸려면은 풀 안에 들어가야 조금 너무 이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적어도 혼자 하시더라도 이제 외부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뭔가 스터디언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나 혼자 뭔가 하나에 빠지거나 잘못 공부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정보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리다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환경에 스스로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도서관 아니면 국립 도서관 아니면은 뭐 학원의 독서실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도서관, 국립 도서관 다 해봤고 마지막에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시간은 순수 공부 10시간, 순수 시간 10시간. 그러면은 앉아 있는 시간은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8시에 갔다 그러면은 13시간 한다 그러면은 언제죠? 그러면 9시. 근데 한 보통 8시면 10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9시면 11시까지 있고. 근데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놀더라도 그 안에 있고.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순수 공부 시간은 10시간을 목표로 하되 보통은 저는 8, 9시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저는 10시간만 해도 머리가 빠개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공부는 더 심해요. 1차보다. 1차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2차도 물론 눈으로 보는 게 많지만 중간에 막 쓰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러면은 너무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2차 기준으로 정말 10시간 하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진짜 그만큼 지치기 때문이죠. 이 펜은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전 세상에 있는 모든 펜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 종이 질에 따라서 펜이 맞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저기 학원에서 쓰는 답안지에서는 이 질의 약간 그 마찰력이 어느 정도인데 이 펜하고 잘 맞는가? 이 펜이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학원 답안지로 쓰다 보니까 또 안 맞고 이런 게 또 너무 많아가지고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거 맨 처음에 썼죠, 저도. 이게 뭐였냐면 제트스트림에다가 이제 에너겔 펜심을 이제 합쳐가지고 퓨전으로 이렇게 저희는 하게 되죠. 많이 하는데 뭐 너무 많이 봤어요. 뭐 그냥 제트스트림 쓰신 분도 있고 그냥 에너겔 그냥 그 펜대 두꺼운 거에다가 그냥 쓰신 분도 있고 제가 시기마다 다 달랐어요, 느낌이. 마지막에는 그냥 에너겔, 뚜껑 있는 에너겔 이걸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0.7을 쓸지 0.5를 쓸지 그 안에 보면은 정말 두꺼운 게 있고 약간 뭐가 뭐 약간 드라이한 게 있고 뭐 엄청 다르거든요. 저희 집 가면은 펜통이 있는데 한 8개로 이렇게 나눠갖고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건데 이건 0.5 뭐고 0.7 뭐고 0.5 뭐고 뭐 이러면서 한 8개로 나눠갖고 아 이것도 안 되네 이거 별로네 이거 별로네 그러면서 계속 바꿨어요. 사실 근데 남들이 쓰시는 게 결국은 제가 이제 에너겔로 했단 말이죠. 남들이 쓰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근데 이제 답은 없지만 그런 얘기는 있어요. 약간 궁서체 뾰족뾰족한 글씨다 그러면은 얇은 게 좋아요. 뾰족뾰족한 글씨인데 0.7을 쓰시게 되면은 더러워 보여요, 답안지가. 근데 답안지의 왁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왁구를 할 때 0.5 궁서체를 가지고 0.5, 0.7펜으로 쓰게 되면 이제 너무 더러워 보이고 0.5로 쓰면 그나마 깔끔해 보입니다. 그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둥근 글씨들 있죠. 우리 백강 고시체 같은 느낌 고시체 느낌의 그런 둥근 글씨는 두꺼울수록 더 왁구가 좋아요. 그러니까 0.7 근데 또 1.0은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0.5 아니면 0.7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쓰는 거는 제트스트림, 에너겔, 그리고 제트스트림 펜대에다가 에너겔을 결합한 거. 저는 에너겔 뚜껑 있는 펜 썼고
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으니까 많이 써보세요. 써보시고 이게 시중에 있는 답안지하고 또 실제 기출 풀 때 이제 시험장에서의 답안지 느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았던 것들 만약에 여쭤보시려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GS 성적을 대하는 자세. 점수가 쫙 나오죠. 몇 등인지도 이제 처음부터 꼴등까지 다 나옵니다. 뭐 아직도 닉네임을 쓰는 학원도 있을 거고 없는 학원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GS로 계속 나를 체크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상위권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가장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방법은 저는 이 GS를 많이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학원에서 풀어야 돼요. 학원에서. 학원을 안 가고 싶은 욕구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30대부터 생겨요. 왜냐면 내가 뭔가 다 알 것 같고 이 GS 채점도 뭔가 너무 별론 것 같고 통채점한 것 같고 뭐 그냥 점수 막 주는 것 같고 실제 채점은 더 합니다. 실제 채점은 더 막해요. 그러니까 이 막하는 곳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점수를 딸지를 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계속 연습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명 한 명 정말 문장을 어떻게 하면 정갈하게 할까? 그거는 실제 시험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생에서 내가 이 답안지가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야생이 아닌 정말 무슨 아파트 가갖고 나의 답안지를 보겠다? 어차피 야생에서 볼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시 되면은 내가 뭔가 좀 아니까 이제 학원을 안 가려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 욕구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그냥 혼자 하셔갖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합격하기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생 분들도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나는 학원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야 돼요. GS를 계속 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채점을 그대로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해도 가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상표법은. 기본서는 이제 우리가 단문이 있잖아요. 단문이.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들, 뭐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차이점 그냥 정리해놓고 그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띡 하면 띡 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죠. 그런 것들도 뭐 두 문자 활용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이번에 뭐 보통명칭화 같은 문제도 그냥 단문이었죠. 그냥 쭉 쓰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별은 아까 제가 기본서에다가 써놓은 것들 이제 뭐 법조문이 있으면 의의치시하고 뭐 요건별로 이제 판례가 있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관련된 문제에 따른 이제 판례도 외우고 그러니까 쟁점별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판례별로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쟁점별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판례가 중요 판례니까 아예 그냥 그 사안을 보려면 판례집을 봐야 된다는 거죠. 둘 다 봐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봐야지 입체적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쟁점별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예 판례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판례 그대로 복붙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GS 정리를 해야 돼요. GS 정리는 뭐 1회부터 8회까지 있다 그러고 1번부터 4번까지 있다 그러면은 32문제겠죠? 그리고 소문제가 또 있을 거고 그걸 한 페이지에다가 워드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거기다가 중요도를 체크를 해갖고 별표를 체크를 하고 내가 나중에 뭘 더 보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셔갖고 마지막에는 GS를 다시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GS를 몇 세트를 풀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민소로 저는 한 6.5세트? 그러니까 6.5세트 아닌가? 뭐 7세트? 거의 이 정도인데 7세트라고 하면은 아까 한 세트에 32문제잖아요? 32문제 곱하기 7은? 그러면 224.
224문제인데 소문제까지 하면 곱하기 3. 곱하기 한 2라고 해도 거의 500문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민수만 500문제를 GS로 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합격하려면 민수 해야 돼요. 2차는. 민수를 많이 해야 되고 특허, 그 다음은 특허죠. 특허를 점수를 잘 따기 쉬우니까 그 다음은.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한 4세트 했나? 민소가 한 7세트 했다 그러면은 특허를 거의 4세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표는 조금 더, 한 3세트 줄이고 3, 4세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푸셔야 이제 마음이 안정화가 되긴 해요. 근데 풀답을 써야 되냐에 대해서 GS 마지막에 이제 학원을 가지 못했는데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풀답을 써야 될까요?에 대해서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셨을 때는 사례집처럼 공부하면 돼요. 쟁점을 찾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차 잡는 연습까지만 딱 하시면은 나머지는 어차피 그대로 바르면 되거든요. 암기한 거.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풀답을 쓸 거는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아 이거는 풀답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거는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010 여기 제 번호를 적어놨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은 그냥 언제든 편하게 카톡 주시면 됩니다. 예, 번호 보시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카톡 주셔도 되고 그래서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